희준형님 캐릭터가 워낙에 좀 뭐랄까요 막 되게 막 힘이 펄펄 끓는 저는 좀 뭐 좀 낙지 같다 그래야 되나 막 되게 막 막 산낙지처럼 산낙지 엄청 막 유려하고 막 그리고 힘이 넘치고 네 근데 뭐 형 자체가 저는 이준이라는 배우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호흡을 맞추는데 막 형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 바운스를 막 플로우를 막 정말 예측이 안 되게 막 타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롱테이크로 쫙 가면서 형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고 그걸 좀 전문용어로 우리는 이제 기깎기라고 하긴 하는데 호흡? 네, 호흡을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 들어갈 때 그 맛이 어떤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형 덕에 형이랑 막 형 끝나고도 계속 형이 야 재밌다 그래서 막 더 힘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욕심나요. 자 이준 씨는 산낙지 같았다. 그 다음에 이모생 씨는요? 해삼 같다. 해삼. 바다에 해삼. 바다의 산삼 아닙니까? 네. 해삼이면? 예? 이거는 진짜 보시는 분은 몰라요. 무생이 형이 제가 무생이 형한테도 이렇게 직접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한 역할이고 이렇게 크게 막 이 말이 이렇게 튀지 않는 기복이 없는 네, 그런 역할인데 앉아서 이렇게 저기 무생이 형이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읽혀.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 보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면접 보는 신이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뻔한 질문들인데 그 별거 아닌 질문들을 무생이 형 입에서 나오면 뭐가 호흡이 안 읽혀. 뭐가 이렇게 떡떡떡떡 이렇게 변주가 되니까. 네. 되게 신기했어. 신기한 경험이었어. 이곳은 바닷가입니다. 산낙지, 해삼. 자 그렇다면 우리 한효준 씨. 인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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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더더시. 자